안녕하세요. 힐링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고구마 심는 날입니다. 오늘 전문가 유 선생님이 와가지고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건 고구마 심는 방법하고 효능 그리고 먹는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4월 28일 날, 예, 날짜로는 어때요? 좋아요. 지금 딱 좋아요. 딱 좋죠? 예, 4월에 심는데 보통 예. 남부 지방에서는 좀 더 일찍 심고, 그렇죠. 이쪽에서는 좀 늦으니까 4월, 5월 초, 5월 중순까지. 이게 이제 한 2년 전에는 5월 초에 심었었는데 5월 한 10 서리가 내려가지고. 아, 그런 피해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예. 얘네가 너무 더우면 못 자라고 꽃이 피고 알이 잘 안 자라. 아, 예. 그렇구나. 심는 시기는 딱 적당하고 지금. 예, 딱 좋아요. 예, 서리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시기가 딱 맞네. 그러면은 심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보통 그 예전에는 달랐는데 보통 예. 이렇게 해서 한 요 정도 눌러서 예.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순이라고 하는데 요 순, 아, 요 예. 눈, 예. 눈이 한 요 정도 5cm에서 한 7cm 정도 나올 때까지. 이 순이 없으면 눈이 없으면 의미 없어요. 아, 눈이 있어야지. 예, 예, 눈이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그냥 예. 쑥 뽑고 한번 이렇게 슬쩍 눌러주면 아, 돼요. 살짝 눌러주고. 예. 역시 전문가시네. 그럼 이제 하나 심은 거예요. 시골에 그 가서 도와드리고 왔다는데 심으셨어요 저번 주에? 아니요, 저번 주? 네, 저번 주. 저번 주에. 네. 오케이. 근데 이 간격은 몇 센치로 하는 거죠? 간격은 보통 그 한 뼘 반 정도 오케이. 해가지고 예. 한 15에서 20cm 정도 오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충 예. 눈대중으로 예. 자를 가지고 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밀어 넣어가지고 예. 순이 한 5cm에서 7cm 눈이 눈 나올 남게 때까지 예.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예. 끝. 그 다음에 이 예. 지금 멀칭을 했잖아요. 예. 멀칭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잘 자라게 하고, 예예, 예. 자라 고구마도 예. 더 잘 많이 달릴 테고요. 예예. 예. 또 하나는 이제 잡초도 많이 안 나게. 아, 이 영양분을 잡초가 예. 많이 빼서 먹나 봐요. 아,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예. 예전에 이런 거 없었거든요. 옛날에만 예. 그렇지 시골에서는 옛날. 그러니까 맨날 밭 매주다가. 그렇지. 예. 1년이 가고 그랬었는데. 예. 지금은 그런 건 없이 이 멀칭 참 저 잘 됐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네. 눈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지. 이런 예. 거는 버려야 돼. 버려야지 돼. 예. 야, 고구마 순도 비싸더라. 비싸요. 13,000원 주었어요. 좀 비싸죠. 80개, 70개 들었다는데. 100개 만 원 정도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예. 이 간격을 15내기 20cm씩 띄우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고구마가 최대한 많이 수확을 하기 위해서 예. 보통 넣으면은 한 10cm, 15cm 정도 10에서 15cm 정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싹 다 달리라요. 아, 계속 줄줄이. 예. 지금 이 고구마가 자라기에 가장 적합한 토양은 뭐죠? 이게? 그 황토하고 모래가 섞여 있으면 제일 좋아요. 아, 황토하고 모래. 예. 캐기도 이게 예. 작년에 심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모래를 깔고서 집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아. 이제 밑에 근데 지금 보니까 걸음기도 예. 있고 예. 많고 좋은데요? 괜찮아요? 네, 예. 좋아요. 예. 지금 모종이 이제 고구마 모종이 3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가가지고 사왔는데 아, 오늘 아침에? 예, 꿀고구마 이 꿀고구마는 이게 달콤하고 촉촉하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호박고구마 있죠. 호박 그 예. 색깔이 예. 약간 이제 호박 색깔 이거는 전분 함량이 굉장히 높대네. 그래서 호박고구마 그 다음에 이제 밤고구마 그거는 그 밤고구마 밤고구마 밤 퍽퍽 하잖아요. 퍽퍽 저는 고구마를 유독 많이 먹는 편이에요. 매일 한 개씩 먹으니까 식사해가면서 그래서 올해는 세 단 작년에 두 단 심었는데 두 단 가지고서도
지금까지 먹었어요. 호박고구마 두 단, 담고구마 한 단? 아니요. 세 단 사왔잖아요. 지금 세 단 사왔는데 작년보다 한 단을 더 샀어요. 그러니까 호박고구마가 두 단이야. 꿀고구마 두 단, 호박고구마 한 단. 이게 껍질에는 뭐 무슨 성분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뭐죠? 고구마에 안토시안이요? 그렇죠. 예, 예. 안토시안이 이 아주 유명하다네요. 시간 질환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 그 고구마를 어떻게 잡수세요? 날로 삶아서. 네. 그렇지. 삶거나 구워 먹으면 그런데 당도가 너무 높아지더라고. 그런데 이건 먹기는 좋죠. 그렇죠. 아무튼 그 식이섬유가 이게 또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10여 년째 매일 하나씩 먹는 이유가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이 대변 기능이 장을 싹 청소해주고 그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춰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건강에 좋은 건 다 찾아드시고 그 알라닌 성분이 있어가지고 대장 청소도 해준다잖아요. 대장이 면역 기능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 서늘한 곳에다가 그냥 햇빛 피해가지고. 예, 예. 맞아. 근데 얘네가 싹이 나기도 해요. 그렇지. 습도가 예. 높으면. 예예. 그 작년에는 우리 성공했어요. 매년 이맘때까지 못 먹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황토방에 내 잠자는 황토방에다 보관했더니 그 지금까지 먹고 있어요. 그 흙을 왜 덮는 거라고요? 공기가 덜 들어가게? 공기가 덜 들어가서 수분이 최대한 오래 남아 있으라고. 예. 아이고 오늘 뭐 간단해. 기가 막히게 고구마 오래 많이 먹겠다. 응? 잘 달려야 되는데. 아이 잘 달려야지. 아니 수확이 점점 줄어든대요. 아 요새 왜 그렇죠? 아니라 예? 이상 때문에 적응을 잘 못하나 봐요. 우리 그 마늘 얼마나 잘 됐나 봐요. 이 마늘이 왜 이렇게 대궁이 커? 이거 마늘 밑에가 얼마나 크려고 이래요? 이게 뭐 주먹만해. 주먹만한 마늘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닌데. 온도가 많이 높지 않게. 그렇죠. 서늘해가지고.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은 고구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꼽혔네.